자,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 아침에 스트레칭 하셨죠? 네. 예. 네. 스트레칭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칭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거를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일요일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주일 예배는 어떻게 되냐, 그렇게 문의하신 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강의 끝나고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이 바로 가까이 교회가 있긴 있어요. 가셔도 되고, 또 안 가시지만 그냥 여기서 예배를 간단하게 교회식으로 뭐 그렇게 거창하게 어떤 형식을 갖추지 않고, 제가 이 스트레칭 강의가 끝나고 바로 연결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잠깐 아주 감동적인 말씀을 드려서 예배를 대신하고 싶은데, 여러분이 원하시면 남아서 들으시고, 여러분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자, 스트레칭은 왜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가 키우는 개가 있잖아요. 참, 주인인 저를 참 좋아해요. 좋아해서, 이제, 이렇게 낮잠을 자고 있다가도, 제가 나타나면, 꼭 하는 게 있어요. 저한테 달려오기 전에, 뭘 할까요? 스트레칭 합니다. 예. 네. 모든 이 동물들은요, 다 이렇게 푹 쉬고 나면, 운동하지 않고 쉬고 나서 활동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스트레칭부터 하고 해요. 본능적이에요. 그 본능적이라는 것은 스트레칭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주인이 퇴근했다. 개들은 집 안에서 혼자 하루 종일 기다리다가 주인이 왔으니 얼마나 반가워. 예. 네. 그런데도, 일단 뭐요? 주인한테 빨리 뛰어가고 싶은데, 스트레칭 때문에 못 가는 거야. 그럼 그래서 낑낑거리면서 스트레칭이야. 끙끙끙 하면서. 그만큼 이 스트레칭이 중요한데, 개들이 스트레칭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서 그렇게 할까요? 몰라요. 모르는데 해야 돼. 그만큼 중요하다고요. 네. 자, 왜 스트레칭은 중요하냐? 우리 사람도 그 개나 동물처럼 그렇게 스트레칭을 할까요? 네, 우리 사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스트레칭을 잘 안 해. 왜 그렇게 됐을까? 어린 아이들은 해요. 그 스트레칭을 아주 쉬운 말로 뭐라 그래요? 기지개라 그래요. 기지개는 본능적으로 나와야 안 나와요? 네, 본능적으로 나와요. 왜 기지개를 이렇게 본능적으로 켜게 됐을까? 근데,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그 기지개를 못하도록 억제를 했다니까요. 어떤 식으로? 이제, 손자가 또는 손녀가, 다섯 살짜리 손녀가, 이제 깨보니까 자다가 깨보니까
할머니가 와 계셔. 근데 할머니한테 가려고 하다가 어떻게, 할머니, 할머니는 좀 괜찮은데, 할아버지가 와 계시면, 이게 좀 문제가 돼. 왜 그래요? 기지개, 할아버지 앞에서 기지개를 켜면, 엄마, 아빠가 뭐라 그래요? 그 어르신들 앞에서 버릇없이 그런다고. 그건 버릇이 아니라, 뭐예요? 본능이에요. 응? 왜 그럴까? 그래서 특히 아침 시간에 여러분이 이 스트레칭은 아주 본격적으로 이제 기지개 본격적으로 하는 스트레칭이에요. 그 요즘 그 냉동 생물학이라는 학문이 발달하고 있어요. 냉동 생물학. 이 뭐냐면, 이 사람이 혹은 동물들이 냉동이 됐다가 살아날 수? 냉동됐다면 그건 뭐예요? 죽은 거예요? 살은 거예요? 그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물고기 혹은 개구리, 혹은 다른 동물들도 얼었다가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어요. 100% 다 살아나는 건 아닌데, 완전히 얼었다가도 살아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이 냉동됐다가도 살아나는 경우가 있구나 해서 그 부분을 연구하는 학문을 냉동생물학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크라이오바이올로지라고 그러는데, 개구리 중에 어떤 개구리가 있냐고 하면, 이런 개구리가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꽁꽁 얼어 있다가 봄이 오면 꽃이 피듯이 봄이 오면 몸이 온도가 올라가면 몸이 냉동됐던 몸이 녹아가지고 어떻게 개구리가 살아나요. 자, 한번 봅시다. These are the wood frogs that were caught last night. They've spent the whole winter on the forest floor. 산에 가서 이 개구리를 여름철인데 이제 그래서 플라스틱 박스에 넣고 냉동고에 갖다 지금 밤새도록 얼길 겁니다. The freezer is set at 8 degrees below freezing, roughly the temperature of the ground in winter. In a matter of hours, they'll be hard as rocks. 다 퇴근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해서 보니까 역시 개구리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꽝꽝. We have fully frozen Rana sylvatica wood frogs. They're probably 50-60% ice now. And their hearts are stopped. Their brains are flat. 심장도 안 뛰고, their limbs can't be moved. They would be broken off. 완전히 죽었어. Yet they're still alive. 그럼 한번 녹여봅시다. 어떻게 돼? 녹이면 이게 살아나. Completely frozen still. We've just taken out. It's hard and crunchy. Whatever situation they were in last, they'll freeze in. This one's legs are frozen up, and it's very hard and crunchy. 자, 녹입니다. 이제 두 시간이 걸리는 과정을 이제 고속촬영해서 보는데, 자, 드디어 다 녹았어요. 보세요, 눈 뜨, 오, 누구, 기지개 켜요. Over a couple of hours, it makes a miraculous and complete recovery. 자, immortality might be ours. 왜 이렇게 기지개를 켤까? 그래가지고 이 개구리들이
이 기지개를 켜고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뭔지 아세요? 짝짓기한테. 네, 그럴 수가. 자, 왜 이만큼 스트레칭이 본능적으로 하게 돼 있을 만큼 중요한가? 예. 네. 이거를 여러분이 잘 좀 아셔야 돼요. 우리가 어저께 유전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렇죠? 예. 네. 유전자에 대해서. 여러분, 이 스트레칭을 쫙, 스트레치라는 말의 뜻이 무슨 뜻이에요? 땡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잠에서 깼다, 푹 쉬다가 다시 활동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근육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활동을 시작한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근육을 사용해야 돼요. 근육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뭐가 공급이 돼야 돼? 산소가 공급이 돼야 돼요. 반드시 산소하고 당분이 공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산소와 당분은 어떻게 공급이 돼요? 혈관을 통해서. 그것도 무슨 혈관을 통해서? 모세혈관입니다. 모세혈관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큰 혈관 얘기만 하고 있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 여러분 세포 하나하나에 산소와 당분을 공급해 주는 혈관은 큰 혈관들이 아니에요. 큰 혈관들은 원거리.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 여기서 이제 서울서 제주도 부산을 간다. 그러면 비행기 타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도중에는 아무 상관없어. 서울하고 부산 사이에는 이 비행기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완행버스처럼 곳곳에 들러서 이제 산소를 공급하고 승객을 실어서 가고, 이거는 완행버스야. 이건 택시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주 작은 거리는 이 택시와 완행버스들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큰 혈관들은 그런 원거리를 담당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큰 혈관으로부터 나온 가지. 그래서 가지 중에도 제일 작은 가지를 모세혈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모세혈관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 자, 여기 보시면. 보세요. 이 모세혈관이에요. 이거는 큰 혈관. 그런데 이 세포들은,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세포 한 개 한 개가 다 혈관을 통해서 산소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큰 혈관들은 세포 하나하나와 상관없어. 그저 먼 거리로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 가지를 뻗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지가 나가고 또 더 적은 가지가 나오고 이 적은 가지 더 적은 가지, 그래서 이 모세혈관이 쫙 이렇게 촘촘하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장도 여러분 심장도 어떻게 돼 있어야 되냐고 하면 우리 여기 이제 보면 자 여기 이제 심장 있죠. 이게 이제 대동맥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심장도 이 대동맥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 그림, 요거, 요런 혈관들이 이제 나와요. 이 대동맥에서 가지를 쳐서. 그 다음에 요런 혈관들이 또 가지를 쳐서 어떻게 하게?
심장 속으로 들어가. 파고 들어가서, 심장도 근육 덩어리 아닙니까? 그렇죠? 근육도 뭐 덩어리예요? 세포 덩어리죠. 근육 세포 덩어리. 그 근육 세포 하나하나가 산소와 당분 공급을 받아야 돼요.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봅시다. 더 확실한 그림이 있는데. 자, 심장이 있고 여기 이제 대동맥 제일 큰 가지에서 뭐가 나와? 관상동맥이라는 작은 가지가 나와. 아시겠죠? 나와서 이제 자, 이 관상동맥이 또 더 작은 가지를 쳐. 치고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것 같지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 심장 안으로 파고 들어가요. 심장 벽 안으로. 이제 거기 여기서부터 이제 모세혈관이 돼요. 자, 그래 돼 가지고 예, 그 심장 안에 그 색소, 빨간색 색소 화학 물질을 넣고 그다음에 이제 심장 근육 세포를 화학 처리를 해서 다 녹여 버리면 뭐가 나올까? 뭐만 남을까? 혈관만 남잖아요. 그래서 심장 근육을 다 녹인 다음에 이제 이 혈관만 이 빨간 색소를 집어넣어요. 그리고 이 희끄무레한 이거는 뭐예요? 이게 모세혈관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심장도 알고 보면 뭐 덩어리구나? 모세혈관 덩어리라고 할 만큼 모세혈관이 꽉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저 모세혈관이 아주 촘촘하게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모세혈관이 엉성해. 네, 가지가 별로 없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병에 잘 걸리게? 이런 사람들은 결국 심장 근육에 뭐가 충분히 공급이 안 되는 사람일까? 그렇죠. 산소가 공급이 안 돼.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이제 무슨 병에 걸리냐고 하면 협심증이라는 병에 걸립니다. 협심증이라는 병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그래서 등산을 한다, 높은 산을 올라간다 그럴 때 이제 이 모세혈관이 잘 발달돼 있는 사람은 다리가 하나도 안 아파. 왜? 아프다는 것은, 근육이 아프다는 것은 산소 공급이 많이 필요한데 산소 공급이 충분히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사람이 무거운 배낭을 지고, 이 가파른, 이제, 산길을 이제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근육에 산소 공급이 더 많이 필요하겠죠. 배낭 안 메고 그냥 가면 다리가 별로 안 아파. 왜? 산소 공급이 충분하니까. 그런데 배낭을 무거운 걸 메고 올라가면 어떻게? 산소가 공급이 더 많이 필요해. 그런데 산소가 충분히 공급이 안 돼. 무엇 때문에? 모세혈관이 발달돼 있지 않아. 그러면 딱, 아이고, 다리야, 아팠어. 그래서 너무 아프면 나중에 어떻게 돼? 쥐가 나요. 근육이 데모를 해. 못 가겠어! 그래요. 그럼 빡빡! 데모, 해가지고, 못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어떤 사람은 이 모세혈관이 이 무슨 우리 다리 근육이나 심장 근육에 모세혈관이 충분히 이렇게 잘 발달해 있는 사람이 있고 왜 또 어떤 사람은 이게 엉성하게 해서 발달이 안 된 사람이 있을까? 그 차이는 뭘까?
운동입니다. 운동. 네. 운동 안 하면 모세혈관이 점점 뭐가 없어져? 필요가 없어져요. 네. 필요 없는 모세혈관은 점점 어떻게? 퇴화돼서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운동 전혀 안 한 사람들, 맨날 방구석에 앉아서 TV만 보고, 물 한 잔 가지고 또 예, 물 한 잔 가지고 안 움직여. 그런 사람들은 큰 손해를 봐요. 모세혈관이 점점 없었죠. 자, 그렇게 되면 이게 아주 큰 문제예요. 그 모세혈관이 점점 엉성하게 돼서 세포들이 충분한 산소 공급을 못 받으면, 여러분, 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고 하면, 우리 세포에는, 여러분, 세포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습니다. 자, 세포. 있고 이 세포막이에요. 세포막이 있고 이곳은 세포핵. 세포핵 속에는 뭐가 있냐면 유전자가 있습니다. 우리 어쩐이를 배운 유전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빨간 땅콩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미토콘드리아라고 부릅니다. 이제 저 미토콘드리아가 당뇨병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당뇨에 걸렸다. 뭐 당뇨약만 먹으면 그래 가지고 절대로 안 나. 그렇죠? 네, 맨날 약 먹고 살아야 돼. 죽을 때까지. 자, 이 미토콘드리아는 뭐 하는 데냐? 운동을 안 하면 이 모세혈관도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고 엉성해지기 시작할 뿐더러 그 다음에 일어나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점이 뭐냐면 이 미토콘드리아도 같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 세포 속에는 이 미토콘드리아 지금 여기는 8개밖에 안 그려놨지만은 사실 미토콘드리아가 우리 건강한 정상인들에는 한 150개 내지 200개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운동을 안 하면 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쑥쑥쑥쑥 줄어들어요. 그 미토콘드리아에서는 뭐 하는 거게? 뭐 하냐 하면, 이것이 자동차로 치면 엔진입니다, 엔진. 이 세포를, 우리가 어쩌냐면 세포를 컴퓨터로 봤는데, 이 세포는 또 자동차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자동차가 가려면, 움직이려면 뭐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필요하잖아. 전기 에너지로 가요. 가는데, 우리 세포도 마찬가지예요. 세포도 하나의 자동차로서 이게 움직이고 작동을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엔진, 자동차의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미토콘드리아.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자동차도, 이 엔진의 엔진 수를 기통수라 그래요. 그래서 8기통도 있고, 6기통도 있고, 예, 4기통도 있고, 진짜 비싼 차는요, 12기통도 있어요. 와, 12기통 차 제가 한번 몰아봤거든요. 벤츠, 예. 벤츠 600이라는 차가 있어. 진짜 보기 힘든 차인데, 미국서 어떤 부자가 저를 초대해가지고 차 자랑을 하더라고. 그래서 한번 몰아볼 수 있겠냐. 그래서, 몰아보시라고. 그래서 몰아왔거든요. 야, 악셀레타에 발을 살짝만 갖다 대도 어떻게, 하고 나가요. 힘이 얼마나 좋은지. 그러니까 기통수가 많을수록 힘이 좋아요. 기통수가 제일 적은 게
뭐 이기통, 아마 일기통도 있을 거예요. 얘들은 어떻게 가요?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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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하면서 가요. 그거는 이제 작은 배, 그렇죠. 통통배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 그 엔진 숫자가 많을수록 우리는 에너지를 많이 생산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모세혈관은 세포에 무엇과 무엇을 직접 공급한다? 산소와 그 다음에 당분입니다. 자, 이 미토콘드리아도 산소가 필요해요. 사실 미토콘드리아에서 당분을 요구하고 있고 미토콘드리아에서 산소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당분은 미토콘드리아라는 엔진에서 산소 공급을 받아서 어떻게 돼야 돼요? 연소해야 돼. 타야 돼. 그 연소가 잘 일어나야 돼. 예. 그러면 이제 에너지 생산이 이제 많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이 근데 이 미토콘드리아 숫자도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하면 모세혈관도 무엇과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운동이 필요하다. 미토콘드리아도 꼭 마찬가지예요. 미토콘드리아 숫자도 유지, 정상적인 숫자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운동이 꼭 필요해요. 네. 그래서 운동을 규칙적으로 부지런히 잘 해줘야만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유지가 돼. 그런데 운동 안 하면 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점점 감소해요. 점점 감소.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기운 없는 사람. 아이고, 나는 기운이 하나도 없다. 왜 기운이 없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감소를 해서 에너지를 충분히 생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운이 없는 진짜 이유는 뭘까?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줄어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기운이 없지? 미토콘드리아는 모르고 그럼 뭐라 그래요? 뭐를 먹으면 기운이 좀 날까? 아무리 먹어봐야 기운 안 나요. 왜? 기운 나려면 뭐가 뭐 숫자가 정상적으로 회복이 돼야 돼?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뉴스타트 하시는 동안 미토콘드리아 숫자와 이 뭐예요? 이 모세혈관이 다 축소되어 있는데 이거를 정상화 시켜야 돼요. 예.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운동을 부지런히 하셔야 됩니다. 그냥 강의만 듣고만 있으면 나는 좋아지겠구나. 그래봐야 몸에는 반응. 몸은 어떻게? 내가 들은 강의를 따라서 어떻게? 몸이 행동에 옮겨야 돼. 유전자가 켜지는 것도 어떻게? 내가 행동에 옮겨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는 것도 내가 열심히 뭐를 해야 돼?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우울증에 걸려요. 그와 반대로 열심히 내가 무슨 생각을 해야 돼? 긍정적인 생각도 열심히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박수도 어떻게? 열심히 쳐야 돼. 아시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몸에도 운동이 이렇게 필요하지만 마음도 마찬가지로 마음의 운동도 필요하대. 그렇죠. 마음. 그래서 마음의 운동에서 제일 중요한 운동은 뭘까? 웃자. 웃고 살자.
왜? 강의를 들어보니까 나는 낫게 되어 있구나. 낫게 되어 있구나. 우리 지우 엄마, 폐암 말기. 완전히 낫어요. 열심히. 네. 아플 때는 이제 죽는데, 자기는. 죽는데, 이제 딸이 하나 있는데, 이거를 누구한테 맡겨야 될 텐데.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하하, 3대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눈물 흘리면서 자고 상담해. 이 딸을 어떻게. 죽는데, 이제. 왜? 왜 죽는다고 생각할게? 병원에서는 죽는다고 그랬다고. 가만 없다고 그랬다고. 근데 강의를 딱 듣고, 아하, 아, 나는 살게 되어 있구나? 탁, 그래서 열심히 뉴 스타트를 할 거예요. 정말, 이 지우 엄마처럼 뉴 스타트를 하는 사람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을, 지우 엄마 이상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 못 본 것 같아. 아주 적극적이에요. 그리고, 지금 아직도 뉴 스타트 다 기억하고 있어? 뉴 스타트 박사예요. 여기 몰래 지우 자리예요. 그래가지고, 뉴 스타트에 대해서 강의를 하라고 그러더래.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당뇨병이라는, 그렇죠. 당을 어디서 태운다고? 미토콘드리아에서 태워요. 근데 태우려면 뭐가 필요해? 산소가 필요해. 산소를 공급하려면 뭐가 필요해? 모세혈관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당뇨병에 걸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줄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왜? 운동을 안 하니까, 충분히. 충분히 안 하니까, 뭐도 줄어들어 엉성해져? 모세혈관도 엉성해져. 모세혈관이 엉성해지면, 세포에 산소 공급이 안 돼. 세포에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예? 에너지를 생산을 못 해. 이제 그렇게 돼서, 자,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가 줄어들어 버리니까, 당분을 충분히 태울 수 있어 없어? 당분은 미토콘드리아에서 태우거든. 산소를 받아서. 근데 운동을 안 하면, 미토콘드리아 수도 줄어들고, 모세혈관도 줄어들어서 산소 공급도 줄어들고. 그러면 당분을 태울 수가 있게 없게? 없지. 충분히 못 태우지. 그러니까 당뇨병 환자들 맨날 피곤한 거예요. 왜 에너지 생산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운동을 해야지. 그렇죠? 운동을 해서 미토콘드리아 숫자부터 뭐예요? 다시 정상 숫자로 증가시켜야지. 이제 이렇게 원인을 잘 파악을 하면 당뇨 낳는 거는 뭐예요? 문제가 없다고. 이거는 모르고 맨날 약만 먹고 있으니까 낫냐. 뭐 약 먹는다고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약 먹는다고 모세혈관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약 가지고 억지로 혈당을 낮추려고 하다 보니 부작용만 있을 뿐이야. 그러니까 뉴 스타트 이 원인을 파악을 해야 돼.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의사로서 여러분 이런 원인을 당뇨병 환자 한 사람을 붙잡고 설명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게? 1시간 걸려요.
그런데 의사가 맨날 그렇게 한 시간 걸리는데 그러면 하루에 환자 몇 명밖에 못 봐. 암 환자 앉혀놓고 설명해. 그렇죠. 유전자가 어떻고 T세포가 어떻고 다. 그건 한 2시간 걸려. 2시간 걸려도 부족해. 그럼 하루에 환자 몇 명 볼까? 예, 네, 하루에 아무리 많이 봐야 8명. 그럼 의사 굶어 죽어. 그러니까 뭐예요? 막 돌리는 거예요. 한 사람 앞에 뭐예요? 3분? 길을 봐야 5분? 그랬잖아. 요즘 병원 가면 그렇게 돌아가잖아, 막. 예. 네. 생산공장에 제품 돌아가듯이. 가가지고 2시간 기다렸는데, 3분, 한 달 후에 다시 뽑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유전자가 켜져?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뉴 스타트를 해야 돼. 그러니까 뉴 스타트를 하면, 돈은 별로 안 돼요. 특히 뭐요? 이런 상황에서는.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그러나 이 원인을 딱 파악을 시켜서 해결을 딱 하고 나면, 어떻게? 놀라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예. 네. 놀라운 결과가. 이제는 아마 죽는다 소리 안 할 거야. 그렇지.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참, 여러분, 정말, 뉴 스타트는 그런 거예요. 이거는 원인을 해결하면 나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강의를 딱 듣고, 아, 그렇게 돼 있네? 오케이, 알았어. 이런 사람은 금방 효과가 나타나. 그런데, 글쎄, 근데 나는 나을까? 아니, 낫게 되어 있는 거를 자기는 안 낫는 것 같아. 안 낫을 것 같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낫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의를 듣고 나도 무슨 생각을 하고 앉아있어요? 근데 나는 안 될 것 같아. 왜 그런 생각이 나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분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이라면, 아니야, 내가 잘못 생각,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안 돼! 라고 강력하게 그 부정적인 생각을 어떻게 차단해야 돼요. 거부해야 돼요. 그거를 자꾸 하고 앉아있으면 절대로 안 낫습니다. 왜? 유전자는 무엇에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우리의 마음에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스트레칭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뭐를 위하여 중요한 거냐? 막 흔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 혈액순환. 그 스트레칭은 이 우리 몸의 혈액 순환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상. 그래서 심장이 정지해 버리면 죽어요, 안 죽어요? 혈액 순환이 안 되면 죽는 거예요. 왜? 산소 공급 못 해. 그러면 끝이죠. 그만큼 모세 혈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해드리면, 와, 그럼 난 이제 운동해야지. 운동을 너무 과격하게 하시는 분이 있어. 이제 엄마도 그 중에 하나 속한 사람. 제가 운동 너무 과격하게 하지 말라고 맨날 붙잡고, 절제, 적당. 그러나 매일매일, 그러나 뭐예요? 규칙적으로. 해야지. 와, 나는 막 할까.
그러니까 너무 과해도 안 돼. 그렇죠? 그래서 12선녀탕이 아무리 좋아도 너무 과하면 안 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매 격일로 날씨가 허락하면 이제 관광을 시켜드리는 프로그램이 있어. 그래서 관광은 잘 나가는데 운동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 또.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이진규 직원이 여러분들 관광 모시고 댕기는 게 재밌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매일 뭐, 그래서 제가 격일제로 하고, 하루는 어떻게, 진짜 운동다운 운동을 하도록. 그리고 여러분이, 그래서, 관광도 여러분 생각에 꼭, 나는 이 운동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 남아서 운동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리고 관광 가셔도 그게 주로 걷는 코스들이 많아요. 아주 속초가 참 아름답게 잘 꾸며놨어요. 그래서 항상 운동을 염두를 두시고 관광도 하시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관광도 이제 이 산으로 이렇게 가는 수가 많으니까 관광 그 자체가 운동이 충분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오케이. 자,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산소 공급이 충분히 되지 않았을 경우에 나타나는 증세가 뭐라고요? 아파요. 아파요. 근데 산소 공급이 충분히 안 됐을 경우에 우리가 그냥 통증으로 나타난다, 아프다라고 그냥 쉽게 얘기하는데, 이 산소 공급이 안 돼서 일어나는 통증은,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애매모호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주로, 뻑적지근하다라든가, 또는 비슷한 말 있잖아요. 뻑적지근하다. 또는 결린다. 또. 불편하다. 불편하다 맞아요. 뭐, 이게 아프다는 것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뭔가, 뭐요? 편하지가 않아. 맞았어. 불편하다. 와, 이때까지 들어본 말 중 최고야. 불편하다. 뭔가 불편해. 뻑적지근. 어떻게 잠을 못 잤나? 뭐 이랬어 하면서. 그게 산소 부족하다. 근육에 산소 공급이 충분히 안 된다. 그건 어떤 경우에 그럴까? 어떤 경우에? 자, 잠자고 일어나, 깼는데 아침에. 이렇게. 목이 불편할까? 맞아, 불편해요. 그렇지. 목이 불편해. 뻑적지근해. 뭐 또 쑤신다. 뭐 이런 표현. 이런 게 다 산소 공급이 부족한 상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스트레칭 이렇게 하면 산소 공급이 잘 될 수 있도록 온 몸에 모세혈관이 잘 발달되면요, 옛날에 그렇게 많던 불편하다, 쑤신다, 뻑적지근하다, 결린다, 이런 거요, 하나도 없어집니다. 제가 지금 이제 80살이지. 할아버지 80이야. 네, 또 불구하고, 뻑적지근, 결린다, 뭐가 불편하다,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없으면 뭐가 소용이 없게? 파스. 한국 사람들 파스 좋아해. 여기다 보자. 예.
아마 지 엄마는 그런 결리고 뻑적증 그런 거 없죠? 예, 스트레칭하고 없어. 이제는 다시는 그런 거 없어. 왜? 모세혈관이 잘 발달해서 산소 공급이 언제든지 충분히 산소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있을 수가 없어. 예, 그런 거 없으면 정말 좋겠죠. 예, 그저 뭐 사람들 뭐예요? 비행기 타보면 알아요. 예, 허리가 아파가지고 뭐예요? 이러고 자리에 앉아 있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 그게 뭐냐? 다 근육에 허리 아플 때는 무슨 근육? 여기에 우리 척추가 있죠, 한 가운데. 이렇게 척추가 있고 척추 양쪽에 보면 근육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 근육을 뭐라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이 너무너무나 좋아하셨던 등심. 등심. 등심 근육은 어디하고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뒤쪽, 뒤 뇌. 그렇죠? 뇌, 뇌가 아니라 두개골. 두개골하고 골반을 연결해가지고 가운데 있는 척추뼈를 어떻게, 예, 뼈를 이렇게, 예, 딱 자리를 잡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양쪽 두 개만 가지고는 안 되죠. 그렇죠? 양쪽 두 개만 있으면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이렇게 방지해 줄 수 있지만은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건 못 해. 그러니까 또 이제 등심은 뒤쪽에 있고 그다음에 앞쪽에 뭐가 있게? 기둥 두 개가 또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등심보다 더 좋아하시는 안심. 그래서 기둥 네 개가 이 척추를 이렇게 불안정하지 안정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그 등심 안심 근육에 모세혈관이 잘 발달돼서 산소 공급이 충분히 되고 있는 한 허리 아픈 거 없어요. 허리 아픈 거. 한국 여자들은 허리 아픈 여자가 왜 그렇게 많아? 그렇죠? 허리 아픈 것이 한국 여성들의 정상인 것 같아. 네. 왜 그렇게? 등심 안심 근육에 모세혈관이 너무 줄어져 있어. 왜 그렇게? 여러분, 한국에만, 대한민국에만요, 산후조리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 가면 산후조리라 그러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미국 여자들은요, 애기 낳아놓고, 바로 그날 샤워하고, 설거지하고 다 해요. 왔다 갔다. 근데 한국에서는 뭐요? 애기 낳았다, 그러면, 한 달 합니까? 예? 주로 한 달 정도 하죠? 산후조리 한다고. 꼼짝도 안 하고, 그 운동 하나도 안 하는 동안 어떻게 되게? 모세혈관 쫙 줄어듭니다. 예? 근육 줄어들어. 그러니까, 등심, 안심 근육에 모세혈관이 줄어들어 버려요. 그러면 등심 안심 근육에 산소 공급이 잘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간다. 비행기 탔다. 그럼 비행기 딱 타면 앉아 있어야 되잖아. 그럼 앉아 있을 때가 제일 등심 안심이 어떻게? 예, 딱 받쳐주고 있어야 되니까. 근데 산소 공급은 안 돼. 그러니까 허리 아프게 안 아프게. 등심 안심이 아파. 그 사람들이 이러고 댕겨.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들은 들어 누우면 어떻게 돼? 안 아파. 왜 안 아파요? 앉거나 서 있을 때는 계속 아파요. 왜?
서 있을 때는 등심 만심 근육이 긴장을 해야 돼. 그렇죠? 척추를 잘 안정하게 보조를 해야 되니까. 근데 들어 누우면 등심 만심이 이제는 할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안 아픈 거예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후조리 한다고, 산후조리는 옛날에 우리가 너무너무 옛날에 참 먹을 게 없고 굶고 살았을 때는 산후조리 했어야 되지. 왜? 그 당시 며느리들이 시집살이 하면서 뭐, 밥도 잘 못 얻어먹었잖아요. 남은 거 찌꺼레기 부엌에서나 먹고, 그리고 이제 애기 뵈면 애기가 다 영양소 가져가지. 또 젖발려야지, 여러분. 예. 그러니까 뭐, 드러누워 있을 수밖에 없지. 안 그랬다가는 큰일 났지. 근데 이제는 살도 두툼하게 쳐가지고 드러누워. 근육 다 도망가, 없어지고. 미토콘드리아 숫자 다 줄어지고. 모세혈관 다 퇴화되버려. 왜 이런 바보 같은 짓을 아직도 하는지 모르겠어. 제가 이렇게 강의하면 아마 산후조리원 연맹에서, 연합회에서 아마 와서 난리를 칠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건강에 아주 안 좋아. 그래가지고 한국 여성들은 다 애기 한 2살 낳고 나면 뭐요? 맨날 허리 아플 수밖에 없지. 왜 그런지 아시겠죠, 이제? 근데요, 우리가 미국 갔을 때, 의과대학 졸업하고, 군대 가서 군복무 3년 마치고, 이제 다 미국 가서 그때. 그때 우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그 당시 동기생들 중에 동기생이 70명 정도가 졸업을 했는데 세상에 60명이 다 미국 갔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게 제가 미국 간 지가 1970년이야. 그때는 한국, 미국 왔다 갔다 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항공료도 뭐 엄청나게 비쌌고 그때는 뭐 국제전화가 얼마나 비쌌는지 몰라. 뭐 카톡 이런 건 꿈도 못 꿀 때. 그때 한번 미국 갔다 하면 뭐예요? 이제 이별이야, 그 당시. 네.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 결혼해가지고, 미국 탁 도착하면, 한국에서 결혼했을 때 이제 첫날 밤을 보내고, 그 6개월 후에 미국을 갔다, 그러면 한 4개월 후에 뭐예요? 아기가 태어나. 다 되게 다 그랬어요, 우리 동기들. 그러면, 그때는 엄마가 미국 못 왔다고. 그러니까 다 어떻게? 예, 다 아기 낳고 산후조리 못 해. 설거지하고 다 해야 된다니까. 우리 의사들은 병원 가서 먹고 밤새고죠. 그러니까 허리 아픈 사람 없어. 산후조리 안 해도 다 잘 살아있어. 그게 전통이라는 게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혈관의 발달, 이게 굉장히 중요해. 그리고 이제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암 환자로서 또 중요해요. 모세혈관의 발달. 뭐냐면, 세포라는 것은 극한의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결국 그 스트레스 상황에서 정상적인 세포로서는 너무너무나 살아나가기가 뭐예요? 힘들다. 그럴 때는 그런 극한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비정상 세포로 변질이 돼. 유전자가 변한다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세포에게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지 않는 상황일 때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모세혈관. 모세혈관을 통과하는 적혈구. 이 적혈구들이 뭐를 갖다 줍니까? 세포에게. 예, 산소를 갖다 주죠. 예? 산소를 배달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뉴 스타트 건강식을 하고 운동을 규칙적으로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하면 이 피가 맑아져요. 맑아져서 이 적혈구들이 이 모세혈관을 잘 쉽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적혈구들이 모세혈관을 쉽게 통과할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각 세포마다의 산소 공급을 아주 그냥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렇게 돼 버리면 자 이렇게 됐다는 건 이 뭐예요? 보니까 적혈구들이 서로 붙어버려서 끈적거려서 왜 끈적거려서 왜 끈적거리게 됐어? 피가 끈적끈적해서. 그러면 적혈구도 서로 끈적거려요. 그래서 붙어요. 붙어서 지금 어떻게 적혈구들이 이런 식으로 이 모세혈관을 슉슉 통과할 수가 없게 된 상태. 그래서 모세혈관이 군데군데 이런 식으로 막힌 상태. 이렇게 이제 막힌 상태는 어떤 경우에 일어나게? 피가 끈적거리게 된 때. 어떤 경우에 피가 끈적거려? 기름기 많은 음식을 먹었을 때. 고지방 식사. 고지방 식사.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삼겹살 먹었다 그러면 이게 뭐 틀림없이 이렇게 됩니다. 누구나. 그래서 저녁에 삼겹살에다가 또 뭐를 한 장 걸친다? 아침 있을? 예. 네. 이런 거 걸치면요, 피가 그냥 피 속에 지방이 너무 많아서 고지혈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적혈구가 저렇게 서로 들어붙어버려. 저게 풀리려면 거의 한 10시간, 예, 네, 12시간 정도 걸려요. 그러니 여러분 그 기름기 많은 갈비를 뜯었다 뭐 이제 그 삼겹살을 먹었다 하면 그 이후에 그래서 이제 밤에 이제 먹고 집에 들어와서 골아 떨어져서 잤다. 그러면 밤새 내내 뭐예요? 이런 상태에서 온 몸에 산소 공급이 불충분한 거예요. 이렇게 산소 공급이 세포에게 불충분해지면 그 산소 여러분 스트레스 중에 뭐 정신적 스트레스도 아주 심한 스트레스지만 스트레스 중에 아무리 정신적 스트레스는 하나도 없어도 가장 극심한 스트레스가 뭔지 아세요? 산소 부족. 산소 부족. 예. 네. 스트레스 하나도 없어. 너무너무 행복해. 그래도 산소가 부족하면 뭐예요? 여러분, 저도 옛날에 산소가 부족해 봤거든요. 제가 천식 환자였어요. 천식에 걸리면 어떻게 돼? 숨을 못 쉬어요. 숨 쉴 때 무슨 소리가 나? 이런 소리가. 숨을 못 쉬죠. 그러면요. 옆에서 미스 코리아가 와서 상구 씨, 저는 상구 씨밖에 없어요. 아무리 아양을 떨어도 어떻게 만사가 귀찮아. 숨 못 쉬는 거야. 산소 부족이야말로 이거는 정신적으로 내 마음의 스트레스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그게 막 격심한 금방 숨 넘어갈까? 금방 죽는다. 그래. 그래서 이 산소 공급이 충분히 안 되는, 모세혈관이 막힌다거나, 모세혈관이 줄어들어서 잘 없다거나, 이런 스트레스야말로, 암세포들이, 그렇죠. 우리 온 몸의 세포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람들이 막 삼겹살 막 먹잖아요. 술 막 먹잖아요. 요즘은 이제 여성들도 이제 젊은 여성들도 술 먹고. 지우는 먹지 마. 응? 이게 정신 없어요. 지금 젊은이들이 요즘 먹는 거 보면, 뭐 맨날 막 맨날 어디가 편의점 가서 뭐 파리바게트 뭐 이렇게 기름기 많고 막 이런 것만 먹으니까 내가 지우 오래간만에 탁 보고 내 마음이 탁 놓인 게 있어. 뭐냐면 키는 컸지만은 몸이 불지를 않았다는 거. 날씬하다는 거. 이게 다 엄마 뉴스타트 덕택이야. 건강이 착 유지돼. 지금요 한국에 20대 비만율이 지금 40%래. 이거는 앞으로 암 걸릴 준비를 착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정신 차려야 돼. 이렇게 먹다가는 지금 20대, 30대가 먹는 것처럼 먹다가는 이거는 큰 문제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먹어본 일이 있게 없게 없었다고, 자고로가 없었어. 지금 이게 막, 그러니까 이런 미국 가보세요. 솔직히 말해서 미국 가면 징그럽습니다.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뭐예요? 다 비만이야. 지금 한국이 미국을 아주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를 잘 먹고 잘 산다라고 그러면 안 되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암세포들은 정상세포가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그 극도의 스트레스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비정상이 됐어. 자,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 와서 스트레칭을 아침마다 하신다. 그리고 이제 음식에는 기름기가 없어. 그렇죠? 이제 이렇게 되면 모세혈관 막힐, 피가 끈적끈적해질 수도 없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운동한다. 이렇게 되면 산소 공급이, 그렇죠? 그리고 모세혈관이 점점, 아침마다 하는 스트레칭 때문에 모세혈관이 점점 더 발달해서 촘촘하게. 그러면서 산소 공급이 잘 되기 시작하면, 암세포들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웬일이야? 왜 이렇게 산소가 막 들어오지? 그렇게 되면 암세포들이, 그러면 우리가 계속 암세포로 존재해야 될 것을 고집할 이유가 있어 없어? 고집할 이유가 없지. 그러면 암세포들이 그렇잖아도 옛날로 돌아가고 싶었던 세포들이야. 그래서 암세포들 주제가가 있어. 그 무슨 노래게? 내 고향으로 날 보내줘. 암세포들끼리는 모이면 맨날 그 노래 불러. 아,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 그때 건강했던 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근데 산소가 막 들어와. 그렇죠. 모세혈관이 막 이렇게 다시 발달하면서. 그러면 암세포가, 하하, 이 사람이, 앞으로는, 이 사람이, 이제, 그때까지는 모든 정상세포들도, 나도 암세포가 돼버릴까? 이렇게 고민하던 정상세포들의 고민도 없어지고, 따라서, 덩달아서, 암세포는 무슨 생각을 할까? 그러면 우리도 정상세포로, 돌아가도 되겠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아마 요생 암세포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아마 한 3일 지나야 될 거예요. 왜 3일일까? 암세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3일은 지나봐야 알아. 왜? 이 사람이 무슨 새로운 결심, 작심을 한 모양인데, 작심도 뭐요? 3일이면 끝나더라, 보통. 근데 여러분, 이제 4일째도 어떻게? 계속 더 신나게 뉴 스타트 하면, 야, 이 작심 3일이 아니네? 그때부터 암세포들은 어떻게? 그러면 우리도 옛날 정상세포로 돌아가도 안전하겠네. 그래서 암세포들이 드디어 정상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자기들끼리, 야, 우리 짐 싸자. 그래서 정상으로 돌아갈 준비하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한 암세포들은 암세포들로서 나쁜 활동을 정지해요. 왜? 정상으로 돌아가도 되겠다. 이렇다면. 그러면서 특히 생각이 다 무슨 생각? 긍정적인 생각으로 웃고 노래하고 박수치고.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감이 잡히죠. 그렇죠? 그렇게 되게 돼 있어. 그렇게 되게 돼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확신하고 이제 밀어붙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절망적이었다니까. 제발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암에 걸렸는데 뭐 요가니 막 이런 거 했대요. 그래서 그때 암이 나았다는 진단을 받았어. 그런데 뭐요? 또 재발한 거예요. 요가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때 뉴스타트에 오면 뭐를 배워? 생기를 배워. 요가에서는 생기 이런 거 없어요. 생기의 본질은 뭐예요? 힘인데. 어디에서 오는 힘이야? 잊어버렸죠, 여러분? 진, 성, 미를 아는 것으로부터 오는 생기. 근데 생기에 진, 성, 미를 다 합하면 그게 뭐가 돼? 그게 사랑이 돼요.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분이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하고 생기가 중요하고 이것을 철저히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생기를 받고 뉴스타트를 하고 그래서 지금 지우는 새 엄마 필요 없다 이제. 그래서 암 걸린 김에 이 딸도 지금 보세요. 이렇게 이쁘게 비만에 걸리지 않고 아주 생각이요. 딱 생각의 이 기초가 딱 잡혔어요. 어릴 때 뉴스타트 배워가지고 딱 생각의 틀이 잡혔다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우는 의과대학을 가서 의사가 돼서 뉴스타트 의사가 되면 참 좋겠다. 내 생각대로 하라는 게 절대 아니야. 그렇지? 그건 지우가 나에게 제일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일이 어떤 일일까를 잘 선택하면 돼. 그치? 자, 그래서, 사랑에는 강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왜 스트레칭을 해야 되는지 이제 확실히 알겠죠? 그렇죠. 그, 이 중요한 스트레칭. 본능적으로 해야 되는 이 스트레칭을 사람들이 안 해. 그러고 막,
막 삼겹살 처먹고 있다니까, 지금. 이건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이래 말이 안 될 만큼 환자들이, 당뇨도 말이 안 될 만큼 당뇨 환자 수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 예. 말도 안 돼, 암 환자가. 이렇게 많아질 수가 없지. 예. 이게 서서히 이렇게, 예, 악화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예, 몰라. 그렇죠? 개구리가 서서히 뜨거워지면 뭐예요? 자기도 모르게 익혀버려. 그런 현상으로 지금 이 사회가 악화되고 있는 거예요. 기후변화니, 바다의 플라스틱 쓰레기니, 이게 다 우리 인간이 멈출 수 있어요, 없어요? 미세먼지니 멈출 수가 없어. 서서히 악화되고 있는 거예요. 서서히 마지막이 가까워 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깨달아야 돼. 그래서, 자, 이제, 왜 스트레칭이 필요한가? 그렇죠? 자, 그거는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예배를, 정식 예배를 대신해서, 우리가, 예배 시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짤막한 설교를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에게 지난 시간에 강의를 하면서, 그 사진을 한 장 보여드렸습니다. 그렇죠? 엄마 아빠가 다 죽어버려서 홀로 남게 된 이 고아. 잠을 잘 수가 없어. 왜? 잠이 안 와. 왜 잠이 안 와요? 잠을 재우게 해주는 멜라토닌. 멜라토닌.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이 우리 뇌세포에서 생산이 되어야만 우리가 잘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면증이라는 병은 어떤 병일까? 멜라토닌이 생산이 안 되는 병이 불면증이에요. 그럼 멜라토닌이 생산이 안 되게 된 이유는 뭘까? 멜라토닌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뭐예요? 꺼진 상태야. 그게 바로 불면증이라는 병이에요. 그러면 멜라토닌 유전자가 꺼지게 된 이유는 뭘까? 이 애처럼 폭탄 테러가 일어나서 그 비참하게 엄마, 아빠, 누나 다 죽어버렸어. 그 슬픔. 그렇죠. 두려움,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 예. 여러분,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 뭐예요? 지배하고 있으니까. 이 꼬마라도 뭐가 막혀, 안 막혀? 기가 막히는 거지. 기가 막히면 유전자들이 꺼져버려. 그래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얘가. 그런데 이 꼬마래도 이 꼬마가 뉴스타트 와서 배워서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아, 자기 생각에는 이러고 싶어. 교실에 가서 분필을 꺼내와서 콘크리트 바닥 마당에다가 뭐예요? 엄마를 그리고. 그래서 엄마 품에 어떻게 안기면은 잠이 올 것 같아. 사랑을 받으면.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이 생기의 핵심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지우 엄마가 깨달은 게 뭐냐? 나는 하나님 몰랐다.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도 몰랐다. 그런데 이런 그림을 이렇게 볼 때, 아, 이 세상은 나 혼자다. 아무도 믿을 사람 없다. 사랑이라고는 어떻게 나눌 사람이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전자가 켜질 일이 있어 없어. 예, 네, 생기를 받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뉴스타트에 와서 아 강의를 들어보니 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구나. 아무 조건 없이 김정은이도 밤에 자요 안 자요? 자요. 김정은이라는 놈까지도 어떻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이 뉴스타트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 사랑을 나도 받고 싶다. 그래서 내 T세포에 꺼진 유전자가 어떻게 켜지면 암세포를 T세포가 죽일 수 있게 되고 그러면 나는 낫는 거야. 라는, 라는 진리를 깨달았다, 이 말이야. 깨달음으로 아는 것이 힘이다, 그치. 예. 아시겠죠? 그것은 암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당뇨, 고혈압, 모든, 관절염, 모든 병에 함께 다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그렇구나. 자, 보세요.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일란성 쌍둥이에요. 일란성 쌍둥이라는 말은 둘 다 유전자가 꼭 같다는 사람. 유전자 꼭 같고 성격도 꼭 같이 닮았고 그런데 애들이 지금 얘들이 7살이 됐는데, 예. 아, 1년 전부터 얘는 자꾸 이렇게 우울증에 걸리게 돼. 예. 우울증에 걸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행복하지 않다, 기쁘지 않다는 거지. 예, 우리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행복하게 해주는 물질은 무슨 물질? 엔도르핀. 엔도르핀이 생산이 안 되는 애가 됐어, 쟤는. 근데 얘는 아니야. 엔돌핀 생산이 아직도 잘 돼. 왜 그렇게 됐냐? 1년 전에 애들이 6살 됐을 때 엄마가 심한 감기 몸살을 앓아가지고 한 열흘 동안 죽다가 살았어. 그래서 열흘 동안 애들을 돌봐주지를 못했던 거야. 그런데 얘는 우리 엄마가 그때 진짜 아파서 우리를 돌보지 못해줬지만 우리 엄마는 나를 뭐예요? 사랑해. 사랑한다고 믿었어. 그것이 뭐예요? 진실이요? 거짓이요? 진실을 믿었다니까. 지우도 진실을 믿어야 돼. 엄마가 좀 이렇게 어떤 때는 좀 그렇지. 그래도 엄마는 나를 뭐예요? 사랑한다. 그걸 꼭 믿어야 돼. 그 엄마의 성격도 보통 아니잖아. 그렇지. 보통 아니니까 그렇게 이겨낸 거야. 다 이 힘든 시간을.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 자, 그래서, 뉴스타트에서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희망 가지세요. 자, 그래서, 얘는 진실을 믿었다고.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자,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진실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 하나님은 나를 뭐요? 사랑한다는 것을 믿어야 돼.
그게. 그거예요. 지금 제가 사진 두 장을 보여드렸는데, 그게 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얘는 어떻게 믿고 있냐고 하면은, 아하, 우리엄마가 보니까 사랑하는 척 했지, 진짜로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구나. 그러니까 그때 꾀병을 부렸지. 엄마가 꾀병 부렸다고 생각. 그것은 거짓이야. 이 진실과 거짓, 여러분, 이거를 왜 어떤 사람, 왜 얘는 진실을 받아들이고, 왜 얘는 거짓을 받아들이는지 참 이상하죠. 그렇죠? 왜 이런 사람은, 아하, 뉴스타트 강의를 들으니까 낫겠구나. 오케이, 됐어, 그럼. 근데 왜 어떤 사람은,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지. 그게 알고 보면 선택이에요, 선택. 실제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그건 내가 선택한 거 아닌데. 나는 진짜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근데 알고 보면 나는 안 될 거라고 선택한 거예요. 왜 그것이 선택인지는 이제 앞으로 강의에서 나올 겁니다. 아, 역시 내가 부정적으로 그렇게 나는 안 될 거야라는 생각에 뭐 돼 있어? 지금 사로잡혀 있어. 그 사로잡힌다는 게 과연 뭘까? 이제 이런 거를 다 배우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 그게 선택이었구나. 그게 잘한 선택입니까? 잘 못한 선택입니까? 잘 못한 선택이지. 그 잘 못한 선택하면 그 선택대로 결과가 나타나게 돼. 그래서, 여러분, 강력하게, 긍정적인 쪽으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이제 그만큼,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실은 사랑하고 있지 않아. 라는 선택으로 말미암아, 얘는 엄마가 지금 주고 있는 사랑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거부하고 있는. 김정은이도 그렇게 고기 먹고 그렇게 살을 찌고 해도 하나님이 아마 김정은이 돌보기가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김정은이 스트로크 중풍 안 걸리게 동맥경은 막혀 쓰러지지 않도록 암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 김정은이.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안 믿어요. 이래 싸워도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생기를 주셔서 주시는 분이다, 사랑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어떻게 믿는다는 것이 그만큼 이런 두 다른 결과를 나타내고, 꼭 같은 환경에서. 여러분, 저는 이 사진을 딱 보면서 저 자신의 옛날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저는 1943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3년이니까 80이지. 그렇죠. 예. 네. 근데 80 안 갔지? 전혀 안 갔어요. 60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생기가 넘치는 일이 맨날 있으면, 아, 늙어. 그리고 삼겹살 안 먹고, 그렇죠? 그리고 술 같은 거 안 먹고, 그러면 파스 붙일 일도 없고, 암 걸릴 일도 없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저도 이렇게 된 적이 있어요. 왜?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그 부정적인 생각에 지배를 당했던 일이 있어요. 어떤 때냐? 제가 1943년이니까 7년 후에 제가 7살 때 1950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야, 6.25 전쟁이 일어났어요. 형편없었습니다, 그때. 그때 우리가 부산에 살았는데 피난민들이 다 몰려요. 그때 북한군이 어디까지 온 거예요? 낙동강까지 왔어. 이제 곧 밀고 들어오면 이제 끝나는 거야, 이제. 얼마나 무시무시했게.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살아야 되니까. 우리 아버님은 폐결핵으로 돌아가셔버렸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우리 먹여 살려야지. 그 우리 어머니가 하신 일이 뭐냐면, 보따리 장사란 걸 했어요. 보따리 장사. 보따리 장사가 뭔지 아세요, 혹시? 보따리 장사는요, 돈 조금 하고 큰 보재기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막 그 이제 물건 막 이렇게 할 때 국제시장에 가서 싸게 이제 뭐 칫솔, 뭐 머리빗, 머리핀, 뭐 이런 잡다한 거를 싸게 사가지고 그걸 보재기에 싸가지고 머리에 이고 집집마다 방문 판매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그거 하셨다고. 근데 그 당시 저는 7살밖에 안 됐지. 우리 어머니 뭐를 하시는지 몰랐어. 그러니까 새벽에 우리 어머니는 나가버려. 국제시장으로. 그리고 밤늦게 돌아오죠. 정말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그렇죠. 근데 저는 그거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무슨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우리 어머니는 새벽에 나가서,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는 돌보지도 않고, 그리고 밤늦게 돌아오고, 나는, 우리 어머니는 이제는, 안중에도 웃고, 나는 사랑하지를 않는다. 라고 믿었어. 이 믿는다는 게 무서운 거다, 이 말인 거예요. 부정적으로 믿었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저를 사랑하고 있게 안 있게 있었어요. 근데, 저는 사랑 안 한다고 생각. 그러면 그 사랑을 제가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거를 깨닫고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유전자를 위해서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나는 이제 버려진 고아야. 유전자 다 꺼져가지고 우울증 걸려서 왔다 갔다. 큰일 날 뻔했죠. 근데, 어느 날 밤, 아마 요즘 12월 지금 초 안에요. 요즘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자는데, 이불을 겉을 차서 자다가. 그래서 이제 추워가지고, 웅크리고, 아, 춥다. 그러면서도 너무너무 졸려가지고, 그 이불 산 거를 어떻게 또 다시 꺼집어서 올려서 덮고 자면 되는데, 그것도 하기 싫어, 졸려서. 이런데, 갑자기 이불이 저절로 올라오는 거야. 그 이불이 나를 탁 덮어 주는 거예요. 저는 꿈꾸는 줄 알았어. 어떻게 이런 꿈이 있을까? 정말 몸이 따뜻해오네? 그러더니 또 내 머리를 누가 이렇게 쓰다듬어.
우리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내 볼을 이렇게 누가 만져줘.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꿈이 너무 좋다. 매일 밤 이 꿈 꾸면 좋겠다.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 제 볼따구니에, 이 오른쪽 볼따구니 바로 여기에 뜨끈한 게 떨어졌어. 뭘까? 에, 우리 어머니 눈물. 그 갑자기 너무너무 꿈이 좋구나 이러고 있는데, 에, 갑자기 우리 어머니 흐느끼는 소리, 이런 소리가 들면서 뜨끔하게 떨어졌어. 깜짝 놀랐어. 눈을 떴어. 깜깜해요. 그때는 불 켜면 안 되는데. 네. 왜? 이게, 그, 폭격하러 올까봐. 등화 관절은 철저했어요. 깜깜하죠. 이렇게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를 들여다보고 울고 있어. 그 순간,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는 순간, 여러분, 유전자 켜졌게 안 켜졌게? 확! 켜져서, 와,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경험을 여러분이 여기서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거야. 그래서, 그래도 막 너무 졸려가지고, 어,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또 골아떨어져 버렸어.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엄마는 또 나가고 안 계셔. 그러나 어린 일곱 살짜리 상구는 우울증이 어떻게 됐게? 확 드러난 거야. 유전자가 꺼졌던 유전자. 내가 우리 엄마는 나 버렸어. 라는 잘못 생각된 부정적인 생각. 그 지배를 받은 꺼져버린 유전자가 확 켜지면서, 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놓은 것을 보셨다. 자. 열병이라는 병은 요즘 말로 폐혈증이라는 병입니다. 이거 걸리면 요즘도 다 죽어요. 어떤 사람들이 걸리는 병이냐. 면역력이 극도로 떨어졌을 때 걸리는 병.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 반복되는 항암 치료로 인해서 백혈구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바닥이 되면 병균들이 피 속으로 들어와서 피가 썩는 병이야. 그래서 폐혈, 부패한다는 폐. 그러니까 피가 썩는 병이다. 이렇게 이제 이 병이 걸리면 열이, 고열이 납니다. 40도, 41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베드로의 장모야. 베드로의 장모가 왜 그렇게 면역력이 극도로 떨어져 버렸을까? 그걸 좀 생각을 해봐야 돼. 베드로의 장모는 그동안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신났던 사람이에요. 왜? 자기 사위 베드로가 그 동네 갈릴리에서 고기잡이로서는 뭐예요? 어부로서는 최고야. 그래서 자랑스러웠어. 당신 사위 정말 잘 봤어. 어쩌면 그렇게 사위 복이 많을까? 그러면 폼 잡고 뭘 이러던 베드로 장모가
왜 이렇게 면역력이 떨어져 버렸을까? 예수가 오니까. 베드로 사위가 어떻게 할게? 배와 어부가 세상에 배와 뭐를? 그물을 팽개치고 이 몫을 전부 몫을 따라당기는 거야. 열 받아 안 받아? 열 받는 거죠. 그러니까 딸은 맨날 어떻게 하고 있게? 엄마한테 징징대고 엄마 쌀이 떨어졌어. 이제 베드로 장모 친구들은 뭐라 그래? 당신 사위가 미쳤다며? 여러분, 그런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 중에 타격을 가장 크게 받은 사람이 베드로 장모야. 그러니까 열 받아 안 받아?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하고. 그러니까 이제 화도 나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밉지. 아마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가장 미워했던 사람 나오라 그러면 누굴까? 베드로 장모지. 미워하면 유전자 다 꺼져. 사랑하면 유전자는 켜지고. 그렇죠? 그래서 그 베드로 장모는 여자라도 힘도 세고, 예, 성격도 괄괄하고, 그러니까 베드로 장모가 건강할 때는 예수님도 만나는 게 거북했어. 베드로 장모가 당신 말이야, 네가 누군데 우리 사위를 헷가닥 시켜가지고, 이렇게 고기도 못 잡게 했냐고, 멱살 잡고 달려들면 예수님도 곤란하잖아. 그러니까 건강할 때는 예수님도 만나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이제 베드로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놓은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셨다. 손을 만졌더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옛날에는 이놈의 성기 뭐 이런 거를 써놨어. 손을 만지니까 병이 났다? 하, 참, 별 이상한 소리도 다 이렇게 써놨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다가 제가 곰곰이 성경을 보고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언제 생각이 났어? 제가 우울증이 확 나버렸다. 유전자가 다 켜져서 무엇을 깨달으니까? 엄마는 나를 사랑해. 예수님이 와서 어떻게 했다고? 그 베드로 장모의 손을 만지신. 예수님도 남자요. 베드로 장모는 여자요. 다른데 만지면 안 되잖아. 만질 곳이라는 것은 어디밖에 없어요. 손밖에 없어. 예수님이 손. 손 만지면서 무엇을 줘요? 사랑. 곧 생기를 줘. 생기를 주니까 베드로 장모의 몸속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생기가 들어가서 꺼져버렸던 유전자를 어떻게? 켜주지. 그러면 피 속에 있는 병균을 죽이는 백혈구들의 그 유전자가 켜지니까 이제는 백혈구가 병균을 죽일 수가 있게 됐지. 병균을 죽이기 시작하니까, 그렇죠? 병균을 죽이기 시작하니까 열이 떨어져 안 떨어져? 점점 떨어져. 열이 점점 떨어지면서 정신이 조금씩 돌아와, 안 돌아와? 돌아와. 베드로 장모, 열이 떨어지고, 죽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좀 살 것 같아.
근데 누군가 손을 만지고 있어. 하, 너무너무 좋아. 제가 그 어릴 때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베드로 장모도 어린 소녀 시절부터 자기를 그렇게 사랑스럽게 손을 만져준 것을 기억할 수가 없어. 너무너무 누군가 누군지 모르겠어. 아마 이 세상에서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같아. 그러자 정신이 자처럼 돌아오면서 열이 떨어집니다. 그 보니까 이렇게 누군가 하고 보니까 누군지 모르겠지만 눈빛이 자기를 사랑하는 눈빛이. 그런데 예수님의 눈 속에 있던 뭐예요? 눈물 한 방울이 베드로 장로의 뺨에 떨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저는. 베드로 장로, 자기가 그렇게 미워하다 예수야. 그러면서 뭘 느낀 거예요, 순간적으로? 아하.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보다도 이분만이 자기를 뭐예요?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거. 그래서 말 한마디도 나누지도 못했는데도 베드로 장로는 그 순간 무엇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위가 미친 것이 아니라 우리 사위는 예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어떻게 느꼈으니 이렇게 그래서 이 예수를 어부도 고기도 안 잡고 따라댕기게 됐구나를 베드로 장로는 말 한마디로 나누지 않았어도 그 예수님의 눈에 고인 사랑의 눈물을 보고 깨달았어. 여러분, 그래서 면역력이 확 회복되면서 병균이 다 죽어버렸어. 베드로 장로 다 났어. 그래, 나도 우리 사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자.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이 뉴스타트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달음을 향해요. 그 사랑을 알 때 우리는 생기를 받는다 이거예요. 그 사랑으로, 그 생기로 다 병이 나시고 이상구 박사가 낫게 했다는 사람이 되지 말고 역시 누가 나를 고쳐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고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따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설교를 오늘 여기서 끝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치유받는 정말 긍정적인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 잠깐 하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조금씩 더 깨달아간다면 우리는 그 사랑 속에 있는 생기를 받게 됩니다. 그 생기는 우리의 유전자들을 키워줄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세포들은 정상세포로 회복이 되면서 또 우리의 T세포들은 우리의 암세포를 다 죽여버릴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병을 고친다는
이 진리를 우리가 이번 기회에 이 뉴스타트를 통하여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의사시라는 그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